각과 좀비의 저녁 초대. 동굴에 사는 좀비 한 마리가 평원에 사는 닭한 마리를 초대했습니다. 좀비는 두 납작한 접시에 스튜를 담아 가져왔어요. 여보게,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. 좀비는 그 자리에서 스튜를 먹어치웠어요. 맛있구만. 이보게 닭 선생, 어서 드시게. 하지만 닭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닭의 부리는 그런 접시 남긴 스튜를 먹을 수 없었거든요. 아이고, 자네는 스틸을 싫어하는구만.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다 먹겠네. 며칠 후엔 닭이 좀비를 초대했어요. 닭은 두 접시의 밀줄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. 이보게 좀비, 어서 먹게나. 우리 집에 특별 요리라네. 닭은 그 자리에서 밀줄기를 전부 먹어치웠습니다. 크크크, 난이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. 그러나 좀비는 그 밀을 먹지 못했어요. 좀비는 익히지 않은 밀줄기를 먹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. 좀비 선생, 자네가 이런 걸못 먹는 줄 몰랐네. 닭은 고소하며 좀비의 밀줄기도 모두 먹었답니다.